하죠. 아마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코미디언일 것입니다. 꽃기는 웃돌이 그렇게 입고 짧은 코수염에 까만 중절모, 거기에 슬랩스틱 코미디라고 하죠. 이 지팡이를 돌리면서 보여주는 그 우스꽝스러운 몸짓, 얼굴 표정, 전 세계가 배꼽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웃게 만든 채플린이 한 명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다시 한번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그렇습니다.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멋져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에는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고 아픔이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가정이 역시 그러합니다. 부지런하고 능력 있는 남편, 그리고 두 아내 레아와 라헬. 겉으로는 남부러울 것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가정 문제투성입니다. 먼저 레아를 한번 보십시오. 29장 3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여러분, 결혼한 남자들에게는 로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쏙 빼닮은 아들과 함께 목욕탕에 가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그냥 아빠 등을 밀어준다고 하면서 그 고사리 손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문지르는 그거, 너무너무 그게 좋은 거죠. 나 닮은 아들을 원하는 거, 모든 아빠들의 참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아는 아들을 낳아주면 냉담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까. 그런데 29장 32절 말씀 보십시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하지만 애당초 레아에게 야곱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속아서 침방에 들어가 아침에 눈 떠보니 라헬이 아닌 레아였습니다. 아들 하나가 아니라 여섯을 낳아줘도 야곱은 끝내 레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열지를 못하는 겁니다. 29장 33절을 보면 이 레아의, 정말 이게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이 레아의 마음, 슬픔, 아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레아에게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결핍의 문제가 그 인생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동생 라헬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사랑을 너무너무 듬뿍 받았습니다. 심지어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자원해서 7년 동안 스스로를 종살이에 던져넣었습니다. 그만큼 열렬히 라헬을 사랑했죠. 언니 레아가 그렇게도 간구하던 것을 라헬은 외모라고 하는 무기를 통하여서 너무나 손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보통 여학생들에게는 너무나도 얻기 힘든 모 여자대학교 입학을 돈도 실력이야. 아, 이 아이는 너무나도 쉽게 얻어냈던 것처럼 이 야곱의 라헬 사랑은 레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생 라헬에게도 크나큰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29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30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라헬이가 자식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그걸 읽을 수 있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자, 이처럼 레아는 레아대로, 라헬은 라헬대로 다들 결핍에 부분이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나름대로 결핍에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 행복합니다. 자녀들 속 안 썩입니다. 문제는 꼭 필요한데 돈이 없습니다. 물질의 결핍이에요. 건강이 무너져서 고통받는 분도 계십니다. 누군가는 레아처럼 사랑이 너무나 갈급한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화목하고 따뜻한 가정이 너무나 부러운 분도 여기 계실지 몰라요. 청년들 어떻습니까? 일은 하고 싶은데 취업을 못합니다. 실업률이 IMF 때보다도 더 떨어졌습니다. 앞날에 대한 꿈과 비전이 없이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외에도 여러 결핍 인생들의 모습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결핍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어떤 태도,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 이것이 바로 신자와 불신자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결핍 인생의 해결책을 하나님께 둡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결핍의 해결을 사람을 통해서 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레아와 라헬을 한번 보세요. 결핍에 직면했을 때에 서로 아웅다웅합니다. 이건 개와 고양이에요. 물고 뜯고 흘키고 그냥 끌어내리고. 친자매가 천하의 원수가 됐습니다. 그러니 가정이 평안할 수가 없죠. 평지풍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야곱이 죽을 지경입니다.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도 집에서 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아와 라헬의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예를 들어서 29장 32절 이하의 레아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누가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 아들도 내게 주셨다. 그래서 이름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중략하고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보십시오. 계속해서 이 레아의 입술에서 하나님, 여호와. 라헬도 마찬가지죠. 30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이, 이 라헬을 하나님 앞에 호소, 즉 간절히 오랜 기간을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들 주세요, 자식 주세요. 이것은 마치 오뚜기가 탁 이리저리 넘어져도 결국에는 다시 균형 잡고 일어나 바로 서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하나님 중심성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중심성. 여러분, 야곱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야비하고 비열한 인간입니까? 그가 형인 에서와 눈먼 아버지 이삭에게 했던 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혈육을 속일 수 있습니까? 축복을 가로챌 수 있습니까? 야곱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인간을 저렇게 귀하게 쓸 수 있었을까? 그러나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중심성입니다. 에서를 보세요.
단 한 번도 에서의 말과 생각과 그의 행동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흔적도 없습니다. 반면에 야비합니다. 비열합니다. 못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갑니까? 하나님 나 돌아왔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어차피 50보 100보 아니던가요? 그게 그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에 최순실 사태로 대한민국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광화문 광장에 그 집회 주최 측 추산 100만 명이 모였다지요. 그리고 밤새워가지고 오늘 아침까지 그 청와대 인근에서 뭐 물러가라, 퇴진하라, 하야하라 그 외치고 밤을 샌 사람들이 무려 5천 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YTN 보도를 보니까 최근에 어느 식당에서 아주 특별한 메뉴를 개발해서 그게 화제가 됐어요. 그 식당 메뉴 이름이 뭐냐? 순실이 콩밥 정식. 저거예요, 저거. 입간판. 여섯 개 찬이 있습니다. 아주 실한 저 메뉴를 4,900원. 여러분 요즘에 백반 하나 먹어도 뭐 6,000원, 7,000원 하지 않습니까? 4,900원에 저걸 내놓는데 저거 이 행사 언제까지 하느냐? 순실이 콩밥 먹을 때까지 쭉 저 밑에 써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욕합니다. 때로는 정말 분노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정말 깨끗한가? 나는 정말 깨끗한가? 털고 털고 털을 때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들통난 죄인과 아직 들통 안 난 죄인. 우린 다 아직 들통 안 난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털고 우리를 두들기면 결국 먼지 많이 쌓일 겁니다. 여기 목사로 서 있는 저 역시도 까뒤집어가지고 털고 털면 저도 수북히 아마 먼지 쌓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면 아마 우리도 다 슬금슬금 사라져버릴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이게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죠.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고 이것이 레아와 라헬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 중심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완전 무결한 완벽한 무결점의 인간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린 그 자리에서 실수한 그 자리에서 죄범한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애들 키워보셨잖아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앤데 애늙은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어른스러워서 실수도 하지 않고 결점이 없다. 진짜 징그러울 겁니다. 이 사랑하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이런 아이에게는 부모도 별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완전하고 좌충우돌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전 부결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친다면 우린 율법주의자가 될 것이요, 우리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힐 것이요, 우리는 외식하는 죄를 또 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싹 붙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세요. 레아와 라헬처럼 야곱처럼 늘 하나님 앞에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기어서라도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제 아내와 제 아내의 형제들을 바라볼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일남삼녀예요. 딸이 세 명이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딸이 세 명이다. 경쟁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기 질투도 있을 수 있겠죠. 은연중에 남편에 대해서, 자식들에 대해서 뭐 공부를 뭐 누가 더 잘하느냐, 뭐 배앓이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아 너무 사이가 좋아요. 사이가 이 일남삼녀가 너무 사이가 좋습니다. 늘 서로 돕고 서로를 위하고 또 함께 부모님 모시고 때가 되면 여행도 같이 이렇게 다녀오고 그럴 때면 저는 복수공방하면서 집에서 계란후라이 부쳐먹고. 여러분 만약에 아마도 레아와 라헬이 야곱이라는 남자가 그들의 인생에 끼어들어오지 않았다면 훨씬 사이가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못된 아버지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이 두 자매를 동시에 아내로 줬습니다. 그때부터 자신의 결핍에 대해서 이 두 여인은 서로를 원망하면서 또 평생 경쟁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하자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성경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아주 그냥 특별한 방법을 동원하죠. 자기의 몸종 여종을 이 빌하를 야곱 남편에게 줘서 아기를 낳게 하고 그 아기를 자기 품에 안습니다. 첩으로 준 거죠. 과거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그 대리모, 씨바지 이 제도를 이걸 활용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30장 8절에 보면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이 모습을 보고 이미 여섯 아들을 낳았지만 이제 출산 기능이 완전히 멈춰버린 언니 레아도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종인 실바를 야곱에게 역시주고 자기도 또 아기를 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대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다윗이 나오고 여기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고귀한 혈통인데 엉망진창의 이러한 가정의 모습, 치고 받고 개와 고양이 같고 물고 뜯고 경쟁하는 모습,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 비극이 그들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흉터, 영어로는 scar, S-C-A-R 스카라고 하죠. 이 흉터를 깊이 파서 남겨버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러한 두 자매의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출산 경쟁을 통해 태어난 열두 아들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열두 지파를 세우는 주님의 놀랍고 위대한 섭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레아와 라헬의 인생의 스카, 이 흉터를 변화시켜서 스타, 별처럼 빛나는 후운장으로 바꾸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거 직면하면 못 살겠다 합니다. 죽겠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런 문제 하나도 없으면 살기 너무너무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균실에서 아기를 키우면 좋을까요? 균 하나도 없이 모든 거 다 공급을 하고 완전 밀폐되고 신선한 100% 정화된 공기만 넣어주는 밀봉된 무균실, 걱정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을 때 세상에 이제 내보내야죠. 그 순간 이 아이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그냥 놀이터에서 땅강아지 되도록 그렇게 흙묻히면서 뒹굴고 어린이집 가가지고는 친구한테 감기도 옮아가지고 컬럭컬럭하면서 엄마한테 안겨서 막 울면서 밤새 자지러듯이 그렇게 땡깡 부리고 엄마 아빠 애태우는 이 아이, 그 과정을 통하여 면역체계가 강해지고 나중에 보면 더 건강합니다. 문제 하나 없는 인생 좋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인격이 성장합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변의 사람들하고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웁니다. 무엇보다도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들을 직면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문제들 합력하여 놀라운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를 뼈저리게 체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집니다. 그렇기에 시련을 통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의 신앙, 이건 믿을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뒤집어질지 몰라요. 갈 길이 아주 먼 것이죠. 이 마치 뭐와 같으냐? 이런 겁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날, 여러분 기억나세요? 전 세계가 아주 패닉에 빠져버렸습니다. 충격을 먹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우리나라도 뭐 그냥 하루 종일 그 대담 프로그램과 뭐 그 하여튼 미국 대통령선 하루 종일 나오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우리나라 방위비 이거 택도 없다 확 올려야 된다. FTA 맺은 거 이건 지옥이다. 이건 지옥. 이거 다시 해야 된다. 심지어는 뭐 전쟁 날려면 나라고 해라. 자기들 문제다. 핵 개발하려면 하라고 해라. 우리 문제 아니다. 미국 중심주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불안해하고 전 세계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방향 감각을 상실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일에 이렇게 그 뉴스 대담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느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자기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트럼프에 대해서 한 가지만큼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트럼프는 사업가, 그것도 성공한, 막대한 부를 일군 성공한 사업가라는 겁니다. 사업의 기본 중에 기본이 무엇입니까? 협상입니다. 나도 어느 정도 포기하고 최대한 가지고, 너도 어느 정도 포기하고 너도 최대한 가지고. 협상이 뼛속까지 익숙한 사람이죠. 만약에 이념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라면 뭘 얘기해도 그냥 씨알도 안 먹히는 겁니다. 이념으로 뭉쳤다면. 그러나
이 사람은 협상가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이 협상 카드를 잘 활용하기만 하면 의외로 문제가 수월하게 풀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아, 제가 이걸 들으면서 그렇구나 무릎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아무나 못합니다.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이론과 경험이 축적된 사람의 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문제와 혼란과 갈등,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놀라거나 좌절하거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걸 재료 삼아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위대한 뜻을 얼마든지 이루어 나가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순실 사건으로 다들 분노하고 좌절하고 답답합니다. 덕분에 우리나라에 신종병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순실증. 우라통이 치밀고 신뢰가 안 가고 좌절이 되고 분노가 그냥 확 끓어오르는 그런 이상한 증상. 온 국민이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조차도 얼마든지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디딤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가능하세요. 우리 인생의 일에도 또 국가의 일에도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선한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미국에서 세탁소로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뭐 동네에 있는 그런 세탁 클리닝 그런 거 아니에요. 세탁 기업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교포 크리스찬이 계십니다. 한국에서 교사하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여기서 뭐 하여튼 석박사 두세 개 따고 여기서 뭐 하여튼 최고학부 나오고 여기서 뭐 잘 나가고, 아, 이민 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기반이 없으니까 하는 게 주로 리커스토어,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리커스토어, 그 동네 구멍가게예요. 구멍가게. 근데 무섭습니다. 24시간 여는 거라서 자칫하면 총 맞을 수 있어요. 리커스토어. 그리고 또 하나가 돈 좀 있는 분들은 세탁소입니다. 세탁소. 요 인수해가지고 세탁소 하는 겁니다. 좀 있었나 봐요. 세탁소 열었습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모으면서 그 일부분을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지원을 계속합니다. 그렇게 한 해 두해 지나며 미국 생활이 이제 익숙해지고 안정감을 가질 때쯤 되니까 이거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아니, 내가 한국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이거 하려고, 세탁소 하려고 여기 왔나? 이민 왔나? 후회가 되고 자존심 상하고 자괴감이 듭니다. 어느 날 누가 맡기고 간 세탁물 안주머니를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봉투가 나옵니다. 이렇게 열어봤더니 2,700불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순간 이분이 한숨을 푹 쉽니다. 일도 힘들고 내가 자존심도 상하는데 이제는 시험거리까지 생기네. 며칠 후에 세탁물을 찾으러 왔습니다. 화딱지를 내면서 말을 했다 그래요. 어? 왜 이런 일로 나한테 시험거리까지 안겨줍니까? 나 그렇잖아도 신경질 나고 골치 아픈 일 많은데. 그러면서 2,700불 그 봉투를 그대로 한 푼 1달러 쓰지 않고 탁
넘겨주니까 이 사람이 놀라면서 땡큐 땡큐 하면서 고맙다 고맙다 하면서 그렇게 가더라는 겁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세탁물 주인이 찾아와서는 깜짝 놀랄 제안을 합니다. 자기가 큰 항공사의 부사장인데 정직하게 운영할 사람이 필요했다. 우리 항공사의 수백 대 비행기에서 나오는 그 세탁물들을 공장에서 처리하는데 그 공장을 운영할 정직한 사람. 근데 내가 보니까 당신 너무 정직하다. 당신 우리 항공사 세탁 이 기업을 운영을 해달라. 이 대박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로 인하여 700명의 직원을 고용한 세탁 사업체를 운영하며 큰 성공을 이분이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Scars to Stars.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스카, 인생의 흉터를 변화시켜 스타, 별과 같은 훈장으로 만들어주시는 분.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결핍의 상황을 직면합니다. 나름의 결핍, 그때 우리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손을 내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야곱의 가정은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가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결핍을 통하여 흉터를 별과 같은 훈장, 스카가 스타가 되는, 그래 우리의 인생이 간증의 주인공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어둠 속에 찾아와 주십니다. 찾아오셔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레아는 레아대로 라헬은 라헬대로 결핍이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결핍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결핍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취업입니까? 결혼입니까? 사랑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꿈과 비전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때에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중심성을 갖는 것입니다. 혹시 인간적인 방법과 사람을 의지하여 수고하고 애는 쓰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인지라 레아와 라헬 모두 결핍을 채우고자 온갖 방법 다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언니와 동생의 고통스러운 경쟁으로 태어난 열두 아들을 열두 지파의 조상들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나의 결핍을 주님이 아십니다. 채워주시옵소서. 내 인간적인 뜻과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결핍이 변화되어 주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이어가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